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나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서 시행해오고 있는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한창인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월세 지원에 나섭니다. 제비뽑기로 800여 교회를 선정해 3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선정되지 못한 교회에도 경려금 20만 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날인데요. 네, 투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중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투표에 참가하기 위한 시민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로나19를 의식해서인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줄 서는 간격에도 신경을 썼고 또 들어갈 때 손 소독을 필수로 했고요. 또 투표를 하는 손에는 비닐 장갑을 끼도록 했습니다.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안전하게 투표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마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준 총회장님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투표를 막 마치셨는데요. 소감이 우선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해방 그리고 한반도 영토의 분당 등을 거치면서 나온 분당국과 대한민국 입법부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 투표장에 나오기가 예의치 않았습니다. 막상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고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투표를 마치셨는데 어떤 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는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하면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의 최고의 의견권자로서 5천만 국민 가운데 16만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우수한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권을 챙기고 당리당략에만 함몰되어 싸움닭 같은 말로만 떠드는 그런 정치꾼이 아니라 발로 뛰어 일하는 참신한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교계 지도자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또 그런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여러분은 대한민국 입법부 21대 국회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 이익을 이익에 급급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라 전체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노원구 투표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시죠. 네, 최병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시민들의 투표가 한창인 부산 진구의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투표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투표소 역시 예년 총선과는 다르게 조금 한산한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이고요. 또 투표소 입구에서는 또 체온을 감지하고 또 손소독제와 비닐장갑 등이 비치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투표소에 특별한 분과 함께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네, 이곳 부산진구 투표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이시죠. 김태영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조금 전에 오셔서 투표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또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참 역사적인 21대 총선 투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중간쯤 되면은 대통령의 그동안에 했던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투표를 하게 마련인데 근본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를 덮고 있어서 코로나 총선 투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지난 국회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동물국회였다 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였다고 자주 섞인 탄식을 했는데 정말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여러 번 투표했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와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투표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품격 있는 국회를 바라셨는데 이번에 선출될 국회의원들에게 또 교회와 성도를 대표해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정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뭐 지금 국가가 엄중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국제적인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입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그리고 특별히 4차 산업을 선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4차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여야를 떠나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모습뿐 아니라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분들,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과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정 혹은 정의, 평등 그리고 성인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인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런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국회 활동, 입법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투표 동의하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투표입니다. 유권자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왔는데 투표하는 것도 애국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아니고 두 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비례대표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두 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꼭 여러분의 그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모두 투표장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투표소를 아직 찾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은 자원봉사와 무료급식마저 줄어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구세군이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한 명 정도가 지날 수 있을 만한 좁은 골목길. 정리되지 않은 전기줄 위로 작은 하늘이 보이는 곳 쪽방촌. 코로나19로 더욱 인적이 드물어진 쪽방촌에 모처럼 외부인이 방문이 주민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구세군이 소외된 이웃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니동과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양이 가득 담긴 삼계탕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를 찾다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쪽방 여러분을 식사로 대접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날 준비된 삼계탕과 위생물품은 총 800인분.
마을 주민들은 구세군이 운영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해뜰집을 방문해 순분하기를 거쳐 삼계탕과 물품을 한 개씩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과 대한분용 사관들은 도니동과 남대문 쪽방촌에 두 개조로 나뉘어 사랑이 담긴 음식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모처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쪽방촌 주민들. 무료급식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운 시기에 조건 없이 베푼 이들의 사랑과 성김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치유미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주셔서. 이제 누가 해주는 사람 있어야지. 삼계탕 주셔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티스 뉴스 전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지만 부활절 기를 맞아 한국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역의 부활절 예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3대가 함께하는 2020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온라인 생방으로 진행했습니다. 찬양이 좋은 밴드 찬양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홍구 목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설교에 나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손수진 목사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구원하자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나라와 민족,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교회의 연합을 위해 온라인 시청자와 함께 특별 기도했습니다. 충북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도 괴산 제1교회에서 2020 괴산군 부활절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괴산 제1교회 이종덕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교회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부활절 온라인 연합예배의 현금으로 간식과 생필품으로 채운 부활절 선물 상자를 제작해 괴산 지역 미자립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 200가정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쁨을 전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는 일어나라 부활의 소망으로라는 주제 아래 빛과 사랑교회에서 영상으로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교협 임역원 5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인 문희선 목사는 공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며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히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켜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종식과 부활의 능력을 통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1500교회 40만 성도들이 빛고울 광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명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광주 기독인 선언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모습도 예년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길로 알려진 비아 돌로로사에도 성지 순례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새벽 예배는 변함없이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오랜 도시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길로 알려진 곳입니다. 부활절마다 전 세계에서 온 크리스천 성지 순례자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이곳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야외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텅 빈 십자가의 길만 남게 됐습니다. Usually in such seasons the city is overloaded with people. Now the roads are empty. We won't have practically any outdoor activity. All prayers will be held with very, very minimal participation. 정원 무덤 협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부활절 새벽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새벽 예배는 열렸지만 그 풍경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Normally there are thousands here on Easter morning, but this year we could only allow four people on camera at a time, and so we had to have people come in at different times to do the readings, different times to do the music, to make sure that restrictions were adhered to. Well, the Easter service we have planned now is going to be a mix of readings from some of the community who are still here, of prayers, of praying for those victims and those who are suffering with the virus. 아부나사르는 상황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very sad moment, but I do believe that it is also an opportunity for prayer and reflection, because God could be adored everywhere, not only in the holy place. St. Paul says everything is working for the sake of those who love God. I believe that God and the divine wisdom might require us to reflect and to pray more. And I do believe that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 families, especially nucleus families, to pray more, to reflect more. It will look very different to previous years, obviously because there are no people allowed to attend it. But we still believe that it's still an act of worship to God, because the ministry of the Garden Tomb is about a place of worship and witness and prayer. And that will continue even through this virus. 코로나19로 정부의 규제 조치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부활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That we believe in resurrected Lord, and death, even despite all difficulties, Easter reflects that life would prevail, that death and crucifixion is only one station on our way to resurrection. As we read in John's Gospel, chapter 19, not far from where Jesus was crucified, there was a garden, and in the garden there was a tomb. And we read, therefore, that Jesus was crucified for our sins,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that h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nd this is a message of hope that we can give to the world. The message of the Gospel stays the same, and that message that the garden tombs proclaim for 126 years, that Jesus died, that Jesus was buried, and that Jesus rose again, for everyone who's listening to this message today. And the whole world.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새로운 수업 방식을 익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실. 텅 빈 교실 안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화상을 통해 함께 듣습니다. 문제에 질문하는 학생들을 향해 선생님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등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거요. A, B, C를 굳이 구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근을 구할 수가 없죠. 근은 개수를 알아야 구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공식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즘, 꿈의 학교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목에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이전부터 온라인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꿈의 학교는 2017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글 크롬북을 1인당 한 대씩 의무적으로 나눠줘 학습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밋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더 체계화하고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구글 계정을 부여하고 교내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동시 접속자가 발생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시스템은 다 똑같은데 선생님을 직접 보고 하냐 아니면 그냥 화상으로만 하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곧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기계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새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참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처리 속도와 방대한 자료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에 습관화된 학생들도 만족도가 큽니다. 이제 모르는 부분과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더 고민이 큰 것 같아서 친구들끼리도 화상으로 되니까 더 크게 다른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고1 때부터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저희가 알아가고 좀 더 길게 연장선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아요.
꿈의 학교는 수업 전 큐티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상황에서 이 경험이 주일 학교 예배나 활동이 중단된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미리 갖춘 기독 대안학교들.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는 데 큰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작성한 4.15 총선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공동 기도문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하게 해달라며 코로나19 사태로 투표 환경이 열악하지만 유권자들이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게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 이후 재편될 사회와 국제질서를 통찰하는 해안과 비전이 있는 후보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사상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공명정대한 4.15 총선을 선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4,500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미자립교회 월세 대납 운동에 지원을 신청한 4,459개 교회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 약 800개 교회를 선정해 3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모든 교회에도 경력금 2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신청 서류를 보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선정되지 못한 교회에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사업단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면 마스크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루터대는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공적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면 마스크를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 제작은 기독교 한국 루터의 산하 교회들과 루터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용인 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는 예장통합전북노회 산하 5개 시찰장의 추천을 받아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교회 70곳에 각각 50만 원의 지원비를 전달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는 공예배가 영상예배로 대체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하고 있다면서 시온성교회의 나눔이 작은 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는 예장통합총회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어려운 교회에 돕기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로 했는데도 이렇게 선뜻 그 거대한 금을 해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게 돼서 노예자로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가 상암월드교회 고영기 목사를 총회 총무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제186회 정교회를 열고 고영기 목사를 만장일치로 총회 총무 후보에 추천했습니다. 고 목사는 총회장을 5명이나 배출한 평양노회에서 총무 추천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총무로 선임되면 요셉과 같이 교단을 화합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연합사역과 평화통일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동안주노회는 정기회에서 은혜로운 교회 김정호 목사를 총회 총무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김정호 목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선거에 임하고 싶다며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회 총무 후보로 추천받은 고영기, 김정호 목사는 각각 예장합동총회 서기와 허니 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휴 맥킨타이어 린튼, 우리나라 이름 인휴 선교사의 추도 예배가 로이스 기독재활원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순천 성광교회 김동훈 목사는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던 인휴 선교사의 헌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 인휴 선교사는 호남 지역의 선교 역사 초기 2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섬마을 순회 사역을 펼치는 등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지난 1984년 교통사고로 별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천노회가 광양읍교회에서 144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평화제일교회 은퇴목사 최충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에서 신임 노회장의 순천 세중앙교회 김원영 목사를 추대하고 각 상비부와 연합회 보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산 지역 노회들이 정기 노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부산 노회가 노회사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기 노회에서 중부산 노회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회사나 미자립 교회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12개 교회를 선정해 5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노회에서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선교사 가정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선교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의 15번째이자 아펜젤러 기념 1호 선교관으로 세워진 시설에는 캄보디아 선교사 가정이 설계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머물 수 있는 장기 쉼터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이 원룸이 사실 15번째의 그런 선교관이지만 저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제물방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된 감리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호 선교관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우리가 개소식을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걸 써야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 숙소를 제공하고 또 교회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영광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전개하고 있는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하는 뜻깊은 일에 매년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대안학교인 꿈의 학교 조용남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육 현장 상황은 어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학교에서 학생이 없어지니까 학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네. 되는 시간이 예, 예.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가까이 교직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처음 겪는 네.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연기된다든지 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응하고 준비하는데 많이들 좀 분주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요즘의 상황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그렇죠. 상황일 텐데요. 네. 교육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교육부에서 뭐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네. 계약을 연기한다든지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4월 9일 날 고등학교 3학년 중3 그다음에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네. 또 다른 학생들이 또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이게 다 미뤄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수능도 뒤로 많이 미뤄졌죠.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자세하게 언론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교육부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론에 공개된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뭐냐면 중요한 단어들이 쓰였는데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혹은 상상력과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뭐 이런 단어들을 쓴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창의력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던 단어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좀 금기시되고 있었어요. 예. 학생들 데리고 실험하니?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 교육계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렇다란 뜻은 우리나라 교육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호평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검사나 그렇죠. 워크스루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상력으로 시작이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올해 3년 전부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이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 볼까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래스룸을 위주로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3년째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해서 사실은 학생들에게 더 선생님과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요. 또 과정평가라고 일반 공교육에서도 많이 중요시하고 있던 것들이 예. 기록들이 다 남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좀 좋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쉽게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정년을 1년 놔두신 선생님 계신데 사실 어려우시거든요. 예. 컴퓨터로 무엇인가 그렇죠. 하신다니까. 근데 예. 처음엔 좀 어려워하셨었는데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셨더니 지금은 어느 분 못지않게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요즘 학생들은 뭐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쉽게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선생님들 연수할 때는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은 좀 편하게 하는데요. 또 모든 학생이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날로그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그 이 디지털 디바이스 이런 기기들을 쓰는 것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 컴퓨터 되게 잘해요, 온라인 되게 잘해요 라고 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을 잘하는 것이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한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 네. 수업에 대한 온라인 수업으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갈 텐데요. 네.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긴 합니다만 이 온라인 교육을 좀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보통 2020년을 BC와 AC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어르신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IMF 시절 때 그 직후에 우리나라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렇게 양극화를 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AC 시대에서는 교육계에 있어서도 이런 양극화가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예. 이런 쪽을 좀 미리 준비하셨던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급격한 그 요청들과 변화들이 있었을 때 예. 훨씬 쉽게 적응을 그렇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런 영역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잘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아예 AI까지 교육에 도입해서 더 학생들을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부적응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예. 혹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더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염려가 되고요. 이런 양극화는 사실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생에게서도 사실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집에서 해야 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네. 이렇게 접목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관리 능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집에서 조용히 네.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서 더 좋아요. 네. 이런 반응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예상하듯이 시간 낭비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게임할 수도 있고요. 네. 가정의 부모님과 불화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자기관리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될수록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키워줘야 할 역량 중에 하나가 이런 자기관리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뭐 학교들, 뭐 선생님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CTS와 함께 특별한 세미나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름이 아, 네. 웨비나 세미나라고요? 이게 뭡니까? 네. 네, 웨비나는 이제 웹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줄여서 웨비나라고 요즘 많이 하죠. 예, 예.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분명한 지식은 또 흘러가야 되니까요. 네.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에서 기획을 해주셔서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이런 웨비나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웨비나에서 그 이게 웨비나 자체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온라인의 장점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서 질의응답도 바로 받아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방송 중에 저와 같이 출연하셨던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노트북 하나 들고 수업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수업 중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중으로. 사실은 저희가 여기 충남 서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네. 그 차 안에서도 사실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네. 걸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안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고 혹은 중소형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성역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예. 지금 이렇게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밀착해서 성역 공부나 큐티 점검이나 아니면 학생들과 분반 공부나 예,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기독 대안학교들은요 일반 공교육에서 시도하거나 할 수 있는 교육 들보다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끌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기독대안학교가 좀 일반 공교육과는 달리 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상황이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가 10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100년 전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100년 전 1900년대 초가 되겠죠. 네네. 100년 전 우리나라의 최첨단 학교는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우셨던 그 학교는 지금 100년 후에 민족 지도자들을 다 키워냈던 그런 학교로 컸습니다. 예. 그 이후 우리가 문화의 주도권이나 교육의 주도권을 세상에 많이 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옛 교육 시스템이 이제 저물어가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이런 온라인, 디지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뜨고 있거든요. 이럴 때 교회와 기독교 학교 교육기관들이 빠르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육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등치가 커서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학교라든지 작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빠르니까 예. 이걸 빠르게 적용하시고 도입하셔서 배운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퍼주자는 거잖아요. 예.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도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오히려 100년 전 그 상황 가장 좋은 교육 받으려면 선교사님 세운 학교 가야 된다가 우리 기독교 학교가 이제는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을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이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대책이죠. 아주 작은 대책인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20, 코로나 21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연재해 때문에 또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좀 근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학습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좀 컸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교회가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걸 요즘에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집안에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꼭 부모님과 포옹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다섯 가지 나누기, 그리고 큐티했던 말씀 잠깐 나누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가정 신앙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교회도 든든해지겠고, 그렇게 든든해진 아이들의 자존감으로 학습도 되지 않을까. 네. 작은 것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꿈의 학교 조용남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도는 18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